시간에는 아주 참 심각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주 잘 아는, 그러나 모르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혼자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가면서 좀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인간을 시험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그렇죠? 뭐 시험을 해보고 아, 이 녀석이 쓸만하거나 뭐 아, 이 녀석 아직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전지전능하시면 시험해 볼 필요는 더더욱 없죠. 시험해 보나 마나 하나님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느냐? 예.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해 보니까,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시험 받는 얘기.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그때 누가 나온다고?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변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사단은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변명이 있지만은, 어떤 특별한 기능 면에서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고도 성경은 명칭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멸망의 운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지, 죽이는 놈은 누구라? 사단이라. 그래서 멸하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얘기는 조금 너무 깊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는 뭔데?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짝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 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 이게, 그것도 심각한 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인간으로 오셨게? 아주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까? 예. 네.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제가 자,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영이다. 육체로 오셨다. 는 말이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 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Jesus is come in the flesh. 네. 이 flesh라는 말은 사람의 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그냥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 건 주세요, 두 건 주세요. 그럴 때 고기 덩어리를 flesh라고 그래요. 이제 그 말은, 그거는 그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될 거요? 빨리 냉장고에 안 넣고 빨리 구워서 안 먹으면 뭐야?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플래시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으로 오셨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헬라 말로 하면 쌀크스 이렇게 써요.
sucks. 이제 이 말은 죄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몸으로 오신 걸까? 왜냐하면 그 당연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살고 있었던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떠안아야 돼. 떠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신학적으로 는 논란이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은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없지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인 사단이 그 완벽하게 오신 예수님을 시험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완벽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고,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진짜로 떠안고 오신 존재냐 아니냐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떠안는 그런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그게 진리 영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를 뭐예요? 말하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지금? 네, 안 맞아요. 자, 여기에는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멘. 해놓고 또 뭐예요?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의 성경을 읽는 그 정신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 뒤죽박죽이다 이거죠.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또 목사님 보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한다 그랬다가 뭐예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떤 그 성경으로부터 확실한 일관성 있는 그 이치를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잘 아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알아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욕심에 어떻게 이끌려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고 나를 시험에 끌어당기는 존재는 누구요? 그 사단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욕심을 넣어주고 그 욕심을 이용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자꾸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치고 나쁜 거 없다. 모든 좋은 거, 가장 좋은 은사, 이건 선물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말 잘 들으면 약 주고, 말 안 들으면 병 주고. 그래서 맨날, 심보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뭘 하나님의 시험을 줬다가, 또 복을 줬다가, 그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이 보면 원어는 proof라는 단어입니다. proof. proof는 뭐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 증명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얘가 진짜 나를 정말 나에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없으나 누구는 몰라요. 사단은 몰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예를 들어서 이상구는 뭐 지가 하나님 편인 척 했어도 내가 한번 어떻게 내가 한번 잘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해서 그러면 결국 이상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이란 것을 사단은 하나님께 증명하고자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정도 해 놓고 자, 그래서 일단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사단이 시험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을 넣어줘서 유혹해서 욕심을 넣어주고 그래서 욕심에 빠져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아하 이 인간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시험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은 사단이 주장하기를 내 생각에는 자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 제사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제물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그런다. 근데 여기는 난데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네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을 원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갖다 바쳐야지.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고개를 절려절려 흔드시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예. 네. 응? 그렇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정 내 아들을 원하신다면 내가 바쳐야지. 뭐 어떻게 해? 어? 왜 안 바치면 뭐예요? 하나님 벌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면 그거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데 그거는 선한 행실일까 악한 행실일까? 악한 행실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예. 이게 이 핵심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시킨 걸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이삭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면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뭐 아브라함은 뭐 하나밖에 없는 이삭 죽여버리고 뭐. 그 뭐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이었는데 뭐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은 없이 하나님 이상하네. 아니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 또 죽이라고 그럴까? 뭐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드려야지 뭐 어떻게 내가 뭐 힘이 있나? 그러면 아브라함 힘 날까 안 날까? 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믿는 구석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절대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지. 천만에 우리 아들을 왜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네. 그러므로
지금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것은 누가 개입한 얘기인 것 같다? 사단이 개입해서 자기가 과연 그 아브라함 아빠로서의 아브라함이 진짜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이삭은 오늘 죽어도 절대로 오늘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 살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설령 이삭이 오늘 죽어도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나게 되겠다.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기에, 이 얘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예비 지식입니다. 이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 창세기 22장을 이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 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뭐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뭐 상당히 신나는 일처럼 어떻게 아침 새벽에 뭐예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부지런히 떠날 준비를 그래 가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3일에 사흘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 저기구나. 전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그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데 뭐 그래 눈을 들어서 아, 저기구나. 그참 이상하다. 도저히 나하고는 정서가 맞아. 아마 내 같으면 뭐예요? 아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예?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달라고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아 저 산 꼭대기구나 아 저기구나 라고 탁 눈을 어떻게 했다고 눈을 탁 들어서 아 저기다 거의 다 왔구나 그랬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 두 사환입니다. 두 종이다. 이 말대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 이 아이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올게. 혼자 온단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혼자 온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 함께 돌아. 그 이게 함께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 이유는 히브리 말은 동사도 단수 동사가 있고 복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라고 한 이유는 돌아온다라는 동사가 복수 동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과연 내가 우리 아들을 바친지 안 바친지 보려고 오늘 이렇게 시험을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이게 이제 1라운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아, 역시 우리 아브라함은 내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될 것을 믿는구나. 내가 그런 이 자식이 나한테 진짜 충성하나 안 하냐를 시험해보고 평가하려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니 하나님 편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그런 분으로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쁠 때 언제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실까? 참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 저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걔가 이제 거의 뭐 50이 다 돼 가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느 날, 상구야, 너 나한테 아들 바칠 만큼 충성하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야, 하늘나라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천국은 무서운 곳이겠다 싶었어요 저는. 왜? 아, 천국 가면 다들 폼 탁 잡고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이상구 박사, 당신은 아들 하나밖에 안 바쳤지? 나는 둘이 바쳤다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그 무서운 데 아니겠습니까? 자기 천국 가려고 뭐요? 아들 잡은 놈들만 주도록하게 와 있으면 여러분, 예. 자, 그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예, 겁나는 생각. 충성하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번제슬 창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그 불붙일, 그 막에서 불붙인 거야.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없어? 재물이 없어. 자, 이제 1라운드는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예수 그리스도지 내 아들 이삭은 아니다. 이제 두 사람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My father, 아버지. 이게 지금부터는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물이 없네. 네. 그, 뭐, 가다가, 재물을 또 구하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산 기슭에 와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데는 재물을 구할 수가 없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놀랐어.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예. 얘야, 왜 그러느냐. 이 왜 그러느냐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예. My father, 아버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Here I am my son,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잖아. 상당히 이게 긴장감이 돌아. 왜? 이삭도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본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과 달리, 그 신들과 달리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취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재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이방 신들은 누구를 재물로 요구하는 신들이다? 그 인간의 아들들을 재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재물을 안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 이삭이 바짝 뭐예요? 그럼 내가 재물 되는 거야 하고 바짝 긴장한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자 그래 나 여기 있잖아.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 불과 그 장작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란 것은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은 우리가 준비하는 제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준비하는 제물이야. 이것이 이제 구원의 진리란 말이야. 이 진리. 인간은 그런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자꾸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 봉사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잘 평가해 본 다음에 합격이 되면 구원을 하실 것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것이 그 유명한 말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게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도 누가 승리한 셈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한 셈이에요. 역시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될 수가 뭐예요? 없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제물을 예비하고 있어. 그 믿음이 아직도 믿음이 떨어지지를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믿어야 돼. 이삭도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라운드에서 아브라함이 자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쨌을까요? 좋았어 아브라함! 그런데 지금 이때 2라운드에서도 뭐요? 좋았어! 자,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있어 없어? 없어요. 이야, 심각해졌어.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님도 긴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긴장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좀 놀랬어. 누가 더 놀랬을까? 이삭이 더 놀랐겠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잘해 주시는 것 같아. 그죠? 웃음보가 뭐 맨날 터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삭아 내가 항상 너에게 가르쳤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런 이상, 자,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어? 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묶어가지고, 제물을, 양을 묶어가지고, 이 칼로 찌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칼로 찌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아들로 주신 이유는 너를 통하여, 어떻게? 자손들이 아주 많게 됐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찔러서 네가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셔. 그것을 믿느냐? 그런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 그것을 믿죠. 그리고 이삭도.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이삭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이 드디어 어떻게? 아,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들었다?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내 아들은 제물이도 아니고, 설령 찔러서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내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 아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 아, 구원받기 힘드네. 저 얘기라. 이 아들을 내가 바쳐야 천국을 보내준단 말인가? 아, 진짜. 이런 거 하면 그거는 믿음 없이 칼을 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오늘 죽지 않아. 결국은 끝에 가봐. 하나님이 제물을 뭐요? 준비해 놓은 제물이 나타나고야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칼을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갔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너 정말 뭐예요? 나 즉 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제물이 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밝혀졌잖냐 그렇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항상 사단에게 시험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또 눈을 들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놨지. 그래서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자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만, 야, 아브라함 정도 돼야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과연 아브라함만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믿음 없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도 이미 사실은 이미 누가 책임졌어요? 예, 예수님이 다 벌써 뭐요? 책임졌어요.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제 해결을 사실은 하신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믿어 안 믿어?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정말 사단은 계속 이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 계속 그거를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신호 교수님이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에 대한 그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박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한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는 사실 재생이 잘 돼요. 뼈를 재생을 시키니까 철판과 핀이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신경도 신경은 아마 퍼뜩 재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이미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벌써 다 뭐예요? 처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안고 계속 투병하셔서 우리 이 교수님처럼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생기가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 이야기를 오해하고 아 과연 나도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초조해하고 긴장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나 어디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이런 의심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생기가 넘치는 뉴스타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하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